이름 문창태 엄마. 나 내 이름에 내 이름에 문창태야. 문창태 엄마. 나만 없으면 된다고. 나만 죽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맨날 그랬지. 그래서 그때 강에서 나 강에 빠뜨렸지. 그 만남 자체가 제가 먼저 손 내민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. 그는 제가 상태라는 인물로 드라마 안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씬을 보고 범준이가 나 상태 만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이제 전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가서 만나고 온 것 같아요. 예. 이게 이제 놀이공원에서 진짜 이제 네. 하루를 두 분이 네. 좀 보내셨는데 범준 씨를 위해서 상태 캐릭터 그대로 예. 그는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오정세로 같이 놀아야 될까요? 상태로 놀아야 될까요? 근데 어머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. 근데 지금까지 범준이의 눈에는 상태가 더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준비는 해갔었는데 만나니까 제 상태로 이제 오롯이 그날 하루 같이 놀게 됐죠.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 준 느낌이 아니라 제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고 이게 이제 그 백상 그 수상소감 때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가자. 예. 예.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한번 또 가자. 요 약속도 또 지키셨다 그래요. 예, 그 다음에 해서 같이 또 같이. 예. 범준이가 저를 케어해 주는 느낌. 예. 무서운 걸 타면 안 무서워도 해주고. 고마워 너로 인해 내가 안전함을 느껴 라고 속으로 예. 상태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이런 인물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까. 근데 제일 큰 거는 누군가 상태를 봤을 때 안 돼 보이거나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하고 싶다, 친구가 되고 싶다, 같이 어울리고 싶다 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머릿속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같이 놀아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의무감이 되나라는 조심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. 의무감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은 느낌. 제가 친한 친구도 3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그냥 생각날 때 보는 친구였으면 좋겠다. 프라이데이